경민 씨는 어릴 적 트라우마로 우울증 증세가 심했어요. 트라우마요? 네. 경민 씨는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어요. 강경민! 여보, 제발. 너이 새끼들아! 아빠가 퇴근하고 가면 나와서 문 닫으라, 진짜! 어? 나도 저거 문 닫고 있어! 나오라고, 이놈 새끼야! 어, 제발 그만해! 무슨 말 하라고, 씨! 남들은 다 무시해, 너는 나를 무시하면 안 돼! 새끼야! 경민아, 나오지 마! 왜 밖에서 뺨 맞고 애꿎이 경민이야, 좀 아프게 하는 거. 왜? 이렇게 애를 감싸고 사니까 애가 서둘러야 진짜! 하느님, 제발 우리 아빠 좀 죽게 해주세요. 아이고, 아, 괜찮으세요? 그 상태면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많았겠네요. 아니요. 둘은 달랐어요. 서로 너무 사랑했거든. 응, 너 먹어. 갈비찜. 잘 먹어. 엄마, 그걸 왜 민주한테만 줘? 나도 갈비 좋아해. 내가 민주한테 잘해야지 네가 구박을 안 받지. 그런 거라면 그만 잘하셔도 돼요. 지금도 애정이 차고 넘쳐서 귀찮아질 지경이니까. 어, 그래요? 알았어요. 그럼 오늘부터 뽀뽀 없다. 야, 넌 엄마 앞에서... 어머니. 경민 씨 얼굴 빨개졌어요. 내가? 어떻게 너 귀까지 다 빨개졌어? 아, 저도. 아닌데? 나 안 빨개졌는데? 아, 빨개졌어. 아, 맛있게 드세요. 아, 자, 너 먹어 빨리. 마저 먹어. 아, 미안해 이제 안 드릴게요. 너 먹어. 경민 씨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민주는 경민 씨를 낫게 해주려고 정말 혼신을 다했어요. 그 덕에 경민 씨 상태도 점점 좋아져서 약도 많이 주려고.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경민 씨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서 경민 씨 상태가 크게 호전됐었어요. 그래요? 근데 1년 전 그 일이 있은 후 경민 씨가 또 무너지기 시작했어요. 그 일이라면